제가요. 뭐 식구들을 이런데 공개를 한 번도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2005년 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소개된 딸 이지연 씨는 2008년 아버지 이덕화 씨와 함께 드라마 애자 언니 민자로 데뷔했는데요.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저도 이번에 알았잖아요. 올 초 방송된 돈의 화신에도 출연하며 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취소하고. 이지연 씨가 배우가 된 이후에는 아버지 이덕화 씨는 물론 친인척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연예인 가족이에요. 연예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한 13명 정도. 13분? 자, 이특 씨! 김진아 씨를 비롯 배우 김진규, 김진 씨, 코미디언 최병서 씨의 가수 현인 씨까지 그야말로 연예인 집안에서 자란 이지연 씨. 선생님, 이모부의 또 아버님도 예춘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덕화 씨 딸도 지금 또 연기하고 있고요. 할아버지 고 이해춘 씨와 아버지 이덕화 씨에 이어 3대째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는 일생 사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버지여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이고 예, 아유. 네, 함께여서 더욱 든든하겠네요. 코리아나 딸입니다. 코리아나 리더분. 네. 네. 아 정말요? 섹시함과 귀여움을 오가며 2013년 화제의 중심이었던 클라라 씨. 그녀의 아버지는 그룹 코리아나의 리더 이승규 씨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성민이라는 이름의 광고 모델로 활약했던 클라라. 감동적인 이후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며 영어 이름인 클라라로 활동했는데요. 가수 아버지의 끼를 받아 노래에도 소질이 있을까요? 볼! 야 됐어! 야 본인! 노래는 자주 부르는 편이죠? 주위에서 부르지 말래요. 아빠의 피를 못 타고 나간 거예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필을 타고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는 영 자신 없지만 자신의 장기를 살려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할까. 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클라라 씨 앞으로도 다양한 매력 보여주세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스타 2세들. 아이큐 테스트에서 영재 판명을 받은 지웅 군. 지가 알아서 한글을 뗐고 한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지웅이는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한 3등이에요. 배우 송강호 씨의 아들 송중평 군은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로 알려졌는데요. 스타의 우월 유전자만을 받아 특별한 재능을 뽐내는 2세는 누가 있을까요? 나이는 그림을 그리고요. 아,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는 사진을 전공하는 예술 쪽.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아들 자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나요? 인터넷에서 일명 얼짱으로 유명했던 안성기 씨 아들 안다빈 씨는 수려한 외모에 뛰어난 미적 감각까지 지닌 미술인으로 매년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둘째 안필립 씨는 시카고 소재 대학에서 사진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 아 진짜 이걸로 전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는 해도 좋다. 훤칠한 외모에 예술적 감각까지 안성기 씨의 두 아들 완벽합니다. 한편 스타 못지않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2세도 있는데요. 빙상 위에서 멋지게 달리고 있는 이 사람. 영화배우 조재현 씨가 저희 아버지. 바로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아들 조수훈 씨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한 좋은 아침에서도 공개됐던 조재현 씨의 딸 조혜정 씨는 당시에도 예쁜 외모로 화제였는데요. 최근 아빠 조재현 씨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기자 지망생임을 밝혔습니다. 아 조재현 씨 아들, 딸 보기만 해도 행복하겠네요. 우리는 붕어빵 가족? 앞으로가 기대되는 스타 2세들. 한국판 수리로 불리는 이 귀여운 꼬마는요. 바로 정웅인 씨의 딸 세윤입니다. 연예인으로 키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윤이 사서 해봐. 모델이에요. 예쁘니까요. 이영애 씨를 꼭 빼닮은 이 아이는 쌍둥이 딸 승빈입니다. 아이고, 너무 생긴다. 그런가 하면 정동철 씨의 아들 시우그는 붕어빵 외모에 개그감까지 판박이었는데요. 2011년 예쁜 딸을 얻은 주성훈 씨. 귀여운 거는
사는 게 귀엽지.